친한 분은 선배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내가? 널? 네. 왜? 아주 그냥 막 내가 널 혼내다니 무슨 말이야? 홍군형을 내셨어요. 에이, 올라가기 전에 네, 문자를 보내놓고 불러서 또 실전을 네, 그래서 그거 끝나고 아, 다시는 선배님이랑은 하지 말아야겠다. 농담. 1, 2, 3 밤이 깊어져 단둘이 밤이 길어져 12시 까먹은 문제야 많이 했지만 이걸 혼났다고 표현을 하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혼난 분은 선배님이 처음인 것 같아요. 내가? 널? 네. 왜 혼... 아주 그냥 막 내가 널 혼내다니 무슨 말이야? 홍군형을 내셨어요. 에이 조금... 아, 무슨 말이야? 딴 얘기해봐. 왜 무슨 말이야? 그 무대를 했을 때 연습이 끝나고 문제가 이렇게 온 거예요. 내가? 그래서 아사야 바운스란 이렇게 제 지금 휴대폰을 바꿔서 말도 안 돼. 그 문자 지금 그 증거가 없어졌는데 진짜 이렇게 뭐라고 왔어요. 쓴 거야? 바운스를 글로 설명해?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진짜 그걸 보고 오히려 다른 무대는 하나도 안 떨렸어요. 그냥 오직 진짜 박재영 선배님 무대는요 이러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. 대기실로 화사 잠깐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난 이제 끝났다 이러면서 이제 엎드려 뻗쳐 하겠구나 하면서 이제 갔는데 다행히 이제 선배님이 또 바운스를 이렇게 레슨을 해주시더라고요. 올라가기 전에 네. 문자를 보내놓고 불러서 또 실전을 네, 그래서 그거 끝나고 아, 다시는 선배님이랑은 하지 말아야겠다. 농담. 피곤한 타입. 아니요 안 돼요. 꼭 선배님분들이 저를 찾아주시거나 이러면은 그게 그렇게 너무 설레는 일이더라고요. 그렇지.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. 아니 이제 너무 재밌는 게 이번에도 이제 음악 방송하러 갔는데 지금 막 그 데뷔하는 신인들이 막 또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떠들다가 내가 갑자기 나타나면 인사도 못해. 이러고 나를 이렇게 뻥 쳐다봐. 맞아요. 책에서 뭘 봤는데 그게 온 거야. 그런 느낌 있잖아. 뭐 공룡 이런 걸 봤는데 그게 오니까 인사를 못하고 그 이제 내가 먼저 안녕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.